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중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교육 8페이지 3회의 선교과를 하겠습니다. 생활교육 8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피는 한이로우니 산화대지에 가득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사부대중은 한마음으로 두소 모아 봉축등을 바치면서 부처님 오신 날에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을 기원합니다. 전 관계와 의료계 그리고 전 국민적인 참여와 헌신으로의 우리나라는 코로나 엔데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모여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도 여전하며 경제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산불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진영과 종교, 민족을 이유로 전쟁의 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부대중 여러분,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신의 굴레에 속박된 사람들 운명론이나 쾌락주의에 속박된 사람들의 무지를 여지없이 깨뜨렸습니다. 존재의 실상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실상에 맞게 바르게 살면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서 자신의 구원을 성취한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오직 부처님께서 우리 자신인 인간과 우리의 삶인 일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일상 그대로 거룩함이 되는 희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멸한 현실 외에 다른 거룩한 것은 없다는 식사의진의 안목으로 평상심 그대로 지키자는 평상심시도의 깨달음으로 개성되어 왔습니다. 존재의 실상 가운데 하나는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비롯한 온 생명, 온 우주에 의지하여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별 존재가 개별의 생명이 아니라 공동체 생명이며 한 생명입니다. 지금 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이러한 존재의 진실을 놓치고 나를 위해 너를 이용하고 자연을 순환으로 여기면서 품불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존재라는 자각과 실천의 의지를 전환시키는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정당 안팎으로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틀 뒤인 5월 10일에는 신임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실시되어 단체장과 의원의 임무를 일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들을 모두의 희망의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선거라는 합법적인 대결의 장이 끝나면 지도자들은 상호 존중과 화합을 통해 국민 통합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을 때 전쟁을 비롯한 어떤 위기도 모두 극복해내었지만 지도자들이 분열하고 반복하면 민중의 삶이 피폐해지고 국난을 자초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와 우리 종단의 중대사가 모두 한 단계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화쟁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탄생일성으로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선언하셨습니다. 존재의 실상을 깨달은 최상의 지혜를 갖추고 온 생명을 위해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가장 훌륭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할 때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대로 늘 루미니 동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6년 2022년 5월 8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벽산 온행 합장. 이어서 스님께서 법문을 설하기 전에 부르는 곡으로 생활교도 17페이지 청법가를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이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둘째자 한 사람으로서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동축의 의미는 갈수록 더욱 진하게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부처님 오심은 당시 사성 계급으로 고착화된 인도 사회를 평등 사상으로 개혁한 엄청난 역사의 사건이었으며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고 있다고 하여 세상에 희망의 빛을 던져준 역사의 필연이었습니다. 부처님 오심은 인간과 모든 생명의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과 안락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그려주었으며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는 기쁨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만 4천 법문으로 이해하기 중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법문이든 중생을 일으켜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 옆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을 보거나 한 끼의 밥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떤 이는 억만금의 재산과 높은 지위를 갖고도 행복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은 사과와 같아서 못 그려낸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불교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도솔천의 연못가를 산책하시다가 문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중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처님은 연민의 마음으로 연꽃 아래 까마득한 곳에 있는 지옥세계를 내려다보니 펄펄 끊는 기름가마 속에서 아비규환의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며 참혹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화탕지옥 중생들이 보였습니다. 부처님은 불쌍한 지옥 중생들의 고통을 차마 그대로 두고만 볼 수가 없어서 대자대비의 법력으로 거미 한 마리를 만들어 연못에 넣으니 거미는 연꽃에 앉아 줄을 뽑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거미줄은 아래로 아래로 지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 지옥의 기름가마에서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던 한 사내가 보잘것없는 거미줄이었지만 작은 희망으로 그 줄에 매달려 보았습니다. 뜻밖의 거미줄은 경고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내는 거미줄을 잡고 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정신없이 하늘이로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거미줄을 잡고 올라가던 사내는 이제는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발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 줄에 다른 사람들도 수없이 매달려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그 사내는 줄에 매달린 아래 사람들한테 야 이놈들아 이 줄은 내 줄이야 이 줄을 놔라 노란 말이다 하고 고함을 쳤다. 이 순간 사내가 잡았던 거미줄은 순간에 한순간에 끊어져 그 사내와 줄에 매달렸던 모든 사람은 거대한 기름 가마 속으로 다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만 헤어나려고 하면 다시 불행에 떨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교가 제시하는 본래의 목표는 나와 모든 생명이 평등하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모두가 부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최고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빨리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진영과 종교, 민족을 이유로 전쟁의 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전쟁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부처님, 오늘은 부모님, 나아가 나보다 어른들이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어버이날입니다. 부모 은중경에서 따온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히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며 난 어버이날 노래 가사처럼 가엾은 사랑을 베푸는
부모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있고 미래 시대가, 미래 세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의 마음은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온임인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인 자비희사입니다. 어버이는 어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모든 부모님께 감사와 찬탄 인사를 드리며 또한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편안하고 행복하며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생동하는 삶 자체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지혜의 광명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우리는 광명의 등, 자비의 등, 지혜의 등을 밝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불하십시오. 이어서 부처님 오신 날 다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처님 오신 날 찬타경문을 김상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찬타경문은 환하게 태어나신 부처님 처음 오른 해와 같아라. 바라볼수록 기쁨에 차니 공중의 달을 보는 것 같니. 부처님 한불빛 몸의 광명은 온 세상을 두루 비춰 기쁨을 주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곱 발걸음을 편안하게 조용히 내리셨네. 사방을 두루 관찰하면서 진실한 이치 환히 깨달아 괴로운 중생을 구제할 것을 우레 같은 소리로 맹세하셨네. 상기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여래가 이 세상에 출현하심은 해탈의 길을 열기 위해서이니 중생이 결박을 능히 풀어주시고 나고 죽는 괴로움을 없애주시네. 중생의 괴로움을 바다에 빠져 각가지 병을 물거품 받고 새하고 늙음은 큰 물결 삼으며 죽음이 바다에 큰 물결 삼을 때 부처님은 지혜의 배 타고 오셔서 온갖 괴로움에 건져주시네. 다음으로 영종문을 여실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영종문 열애 운공 중변지 선서 세간에 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기입을 기입업기 위협시 깊고 미묘한 부처님의 법 백천만급 지나도 만나기 어렵거늘 내 기제 듣고 보고 지니오니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하시옵소서. 거짓되고 허황한 무리들의 헛된 말을 듣지 말자니 저희가 새롭게 마음 내어 배우려 하오니 사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어질보고 착한 벗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동생임을 알아 모든 일을 내 몸같이 대할 것이며 자비심으로 화합할지언정 위협하고 비난하지 않을지니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저희는 생명을 사랑하며 보시를 널리 행하고 항상 청정하고 정직하며 건강한 정신으로 열린 불교, 생활 불교, 실천 불교를 지향할 것을 바로사오니 사생이 자부하신 부처님 이 땅이 불국정토로 헌혈할 때까지 우리의 용맹 정지를 물러나지 않게 하소서.
이어서 발언문 공독은 스토커인 제가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숙 발언문. 귀 삼보하 없이고 하늘과 땅 위에 홀로 존귀하신 부처님, 온 누리의 광명이로 진리이신 부처님, 만 생명의 행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자비하신 부처님, 저희는 더없이 맑고 선한 부처님의 아들딸이 오기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백년산 아래 자리한 아름다운 인연 백운암에서 여러 신부님들과 더불어 자비의 연화 등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올려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저희 어리석은 중생들은 오랜 옛적부터 이 삼대세계의 고해 속에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무량한 공덕에 힘입어 저의 마음의 모든 죄업을 진심으로 참회하오니 저희가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당신의 눈빛을 보게 하시고 시련 가운데 고통할 때 당신의 손길을 잡게 하시며 불화로 인하여 반목할 때 당신의 미소를 생각하게 하시고 게으름과 좌절에 빠져 나약할 때 당신이 고행을 배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는 정진하는 노고를 통하여 자신을 극복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부처님의 참 마음의 뜻을 아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자비의 빛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탐진치의 삼복심을 버리고 올바른 신심과 정진의 힘을 더욱 갈고 닦아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고 수호하려 하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기원을 어여삐 여기사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고 부처님의 유신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인연 백운암에 등불을 밝히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정법에 머물러 모두를 해탈파하시며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불자님들과 사정상 참석치 못한 모든 불자님들께 은혜에 충만하여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석가모니불. 이어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등을 밝히는 의식 및 행사가 있어오니 시간이 되시는 분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응선언 생활불교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창해 주시겠습니다. 드시고요. 에?